아, 일소수와 일상을 통해 생보험을 만들어가는 이현아가 나타났습니다. 짜자잔. 네. 오늘, 겉절이 김치요? 네, 당근입니다. 그릇에 큰 다라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냄비나, 큰 냄비나, 그런 걸 이용하시면 돼요. 아니면 김치통, 사이즈 큰 거, 이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배추 한 포기예요. 네, 1.8kg 된 배추 한 포기. 이거에다가 지금 소 빼놨고요. 그다음에 한 포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만큼인데 이거는 네, 배추전 부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이저 배추 신선 그대로 손질 배추 저기 2천 얼마밖에 안 내거든요. 네, 저한 포기가 1.8kg예요. 여기 1.8kg이라 쓰였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혼자 살고 그다음에 또 뭐였죠? 둘이 살거나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이 안 내고 옛날처럼 없을 때는 염장 치품, 묶는 듯한 젓갈이나, 이렇게 김장이나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은 서구화가 되고 하니까 굳이 많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요. 순후추, 순도 100%. 100g이거든요? 4,900원이래요. 오케이. 찾았어요, 드디어. 그리고 아니 호박 찾았어요. 여기 서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려고 어제 했는데 그게 어디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 여기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셔놔. 이게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어제 그렇게 잘 애호박. 이제 이름도 외워야 될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이 애호박 저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딱 메뉴가 네, 간단해요. 떡국을 끓이고 이거 애호박으로 그래서 겉절이 하고 그다음에 애호박으로 갓 이렇게 부침전 할 거예요. 아, 배고파. 아침도 안 먹었는데. 아. 먹으면서 하면 돼요. 배추. 여기다 버무릴 거예요. 파를 일단 까는 걸로. 요즘 추운가 봐. 집에 있는데도 손시려워요. 지금 이걸 유튜브 방송 찍는 거예요? 아이고. 넷플릭스 전용 드라마 찍듯이, 네, 인연하고도, 네, 유플러스 전용 드라마 찍습니다. 네, 홀로서기 하면서 네, 대기업이 하는 건다 따라해요. 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파뿌리가 진짜 하얘요. 처음 봤네. 느낌이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네, 이런 거. 파뿌리가 이렇게 길어요.
와. 어, 나 원래 말이 없어. 엄마, 스테이크 좀 더 늘려줄게. 아니, 준호야. 왜? 그냥 그 스테이크 조금 잘라가지고, 저기, 떡국에 좀 넣어야 되는데? 아, 떡국 안 먹을 거야. 스테이크 먹을 거야. 그래? 어. 아니, 너, 진호 형 오면 먹는다며. 어, 진호 형 오면 같이 먹으려고. 그래. 내가 해가지고. 엄마, 얘 봐. 내가 축산학과잖아. 동자 중에서 축산학과, 어? 가공식. 너 말이 없대매. 그래, 말이 없대. 너 말 되게 많이 해. 미안해, 엄마보다 적어. 일상이 아들과 싸우는 게 일상이에요. 예. 한국의 어머니 대표 어머니. 아니 어렸을 때 제가 고객님들이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에 회원들이 있고 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비 영어 이제 내일 표시 원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엄마가 말 되게 많은 줄 알아요. 전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을 했을 뿐인데 육수 낼 때 넣을 거예요. 이 알뜰함. 언제부터 알뜰했다고. 다음에 이거. 이거는 네 호박. 새해에는 떡국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새해에 스테이크를 구워 먹어요? 저기 뭐야. 아, 정육점에 가면 한우가 아니어도 미국산 스테이크 등심 싸게 팔아요. 7천 얼마밖에 안 해요. 한우 등심 아닙니다요. 요즘 애들은 시즌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한식은 한식대로, 양식은 양식대로. 또 준호는 또 이렇게 다양하게 저기 애호박 이렇게 또 쓰여 있네요. 참 되게 웃기다. 이렇게 호박에도 문신하네. 세상 참 아이러니컬. 모르겠어 세상에. 이게 진짜 호박에도 여러분 호박에도 문신 들어 있어요. 애호박. 일단 김치를 하는 걸로. 이거는 그 전에 조금 이렇게 재워 놓을게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볼. 이녀 나오는 아침에 커피 믹스를 한 잔 마셔. 제가 저 우리 아드님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내가 저 노래방 그거 안 주려다가 결국에 존 듣거든요. 시작입니다. 아, 음악을 듣는 걸로. 라이브 생음악. 나오바 나오. 정답네. 라이브 생음악을 들어요. 우리 작은 부모는 군대 가는 게 지금 소원이에요. 역시 아침에는 네 나이 커피 커피 믹스가 짱입니다요. 아, 고기야. 아 이거 찌개구나. 아니구나. 이거 준호가 이거 라면 삶아 먹고 또
나무 국물이네. 어제 못 했네. 부침을 할 거라서 좀 도톰하게. 샘표에서 굵은 소금도 팔아요. 굵은 소금, 그 다음 샘표에서 잔치국수하고 간장. 뭐, 금F3나, 금F3였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간장은 다 샘표. 굵은 소도 나와요. 그 다음 스프도요. 제가 샘표, ISP였잖아. 스프도요. 아, 폰타나. 이렇게 슉. 발음 안 해. 스프라고 해서 이거 하나를 네 이렇게 아침에 밥 먹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네, 나가서는 종이컵을 쓰지만 지금 이제 집이기 때문에 네. 그냥 머그잔에다가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시는 거는 좀 마시겠는데 먹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제가 너무 쇼크를 너무 많이 받고 외상을 증후군에다가 너무 아파서 먹는 거 먹는 음식의 맛을 잃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커피 믹스처럼. 아, 냄새 좋아요. 이거는 플라스틱 하면 아무래도 네, 좀 안 좋은 성분이 나오죠. 그래서 네, 그래서 컴피 그 저 비닐봉지에도 젖지 말라 그랬잖아요. 좀 전에는 제가 이제 무의식 중에 이걸로 젖었는데 이걸로 젖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서 오래 살 것도 가리면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만. 그죠? 이렇게 걸쭉하게 돼요.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우리는 국에다 밥을 먹었기 때문에 김치에다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네, 이렇게 먹어요. 저도 이거 메가마트 처음 알바 갔을 때 그 소위 매장 그 언니한테 배운 거예요. 맛있다. 또 맛있는 거면 또 내가 또 아들 줘야지. 아들! 네. 폰타나 스프 한 숟갈만 마셔봐. 폰타나 스프 근데 이렇게 스프 대용으로 먹을 스프를 한 숟갈 먹는 거. 아예 안 먹는다고. 먹어봐. 스프야. 식사 대용으로. 맛있지? 안 먹어 이제. 네. 엄마들은, 네.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아들들은 싫어하는데 먹이려고 하는지. 김창욱 교수님은 한국의 엄마들은 떡을 왜 이렇게 먹이냐 하더니 저는 이제 좋은 거 있으면 다 아들 갖다 먼저 먹여요. 아, 맛있다. 생각하니 웃기네요. 샐러드를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만 샐러드 바에서 샐러드 마시는데 50대 아주머니들이 샐러드를 10접시인가 갖다 먹고 그 감자 으깬 거 있죠? 그거를 몇 번을 갖다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소도 네? 채식만 해서 400kg 찐다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으면 음식 맛도 떨어지고 씹어서 먹는 것도 힘들고 치아가 안 좋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갈은 거 이렇게 스프 같은 거
아니면 이런 거 음식 해가지고 믹서기에다가 갈아서 드리면 돼요.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아, 시원해요. 착 타고 내려가요, 스프가. 뜨끈하니 맛있네. 우리 옛날에 호박죽을 먹었는데 요즘에는 호박죽 팥죽인데 지금은 네, 스프 먹는 인현황후를 보고 계십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저도 변해야 대응을 하고 살죠. 아들은 2000년, 2002년생인데 엄마 맨날 70년대식으로 얘기하고 밥죽 그러면 싫어하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밥을 주니. 편의점에 가서 사먹는 거 이해를 못했잖아요, 제가. 이제 아들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아닌가 봐 하면서 제가 이제 배웠죠. 그런 거 다. 편의점에 진주, 아니, 전주 볶음밥, 참치, 아니, 전주 김밥, 삼각김밥, 그 다음에 참치 삼각김밥, 불고기 삼각김밥,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돼요. 한 1분 정도. 그래야 밥이 촉촉하니 맛있어요. 김치 언제 하냐고요? 물 빠지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건졌거든요. 응? 왜 배수가 하나도 안 보여? 지금 물 빠지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랬어. 물 빠지는 거 기다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소쿠리 두 개에다 해놨거든요. 한 끼 식사. 아침에 출근할 때 시간이 없잖아. 그러면 종이컵에 해가지고, 아니면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먹이 전 하나를 항상 들고 다니는 거야. 제가 머그잔 네, 들고 다니는 가방 하나 만들었죠. 저번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데코레이션을 네, 수세미 그걸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니까 훨씬 더 이쁘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들고 다니는 거죠. 뭐 그거 있잖아요. 뚜껑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아,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어? 어? 네. 이런 거 들고 다니죠. 텀블러. 그래, 텀블러 이렇게 들고 이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이게 유리는 깨질 염려가 있어서 저번에 그 천안시 자원봉사 강사들 심화과정을 저쪽 도청 근처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이게 컵을 가져갔어요. 이게 텀블러를 못 찾아가지고 가져갔는데 의자가 미끄러지면서 깬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런 사기는 집에서 쓰고 들고 다닐 때는 이걸로 들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 안전하고. 근데 커피 타 먹을 땐 여기다 타 먹으면 맛이 없고 아메리카노는 그래도 괜찮은데 믹스는 또 여기다 타면 또 맛이 없거든요. 믹스는 종이컵에 타야 맛이 있죠. 삼천포로 빠졌어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아, 가려워요. 알러지가 있나봐요. 아, 그리고 참 저의 행복의 수세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짜자잔 짠. 네, 제 작품이에요. 네, 제 작품이에요. 여기 뭐 이런 커피 이런 거 설탕 같은 거 이렇게 조금 쓸 것만 이렇게 꽂아놔도 되겠죠. 저 이렇게 이런 거 이거 녹았네. 이거 녹았어. 이게 사탕 됐네.
녹아가지고. 백설. 예, 백설이 정말, 1950년대부터 정말 한국을 위해서 백설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백설. 또, 오뚜기 식품, 우리 시대. 그거 뭐지? 응. 껌. 우리 아들이 껌을 좋아하거든요. 어? 어디 있는데, 껌이? 잠깐만요. 찾는 거예요. 껌 있거든요. 어? 어? 여기다 있네, 껌이. 여기 있네. 저기다가, 저기 껌이나 사탕을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밌죠. 제가 이제는 껌도 좀 씹어요. 네, 옛날에 그립더라고요. 후라보노. 롯데제가. 박사와 학사는, 박사와 학사는 밥을 많이 먹는다. 한자로 하면? 뭘까요? 되게 재밌어. 박학 다시. 빵 터졌잖아요. 어? 빵 터졌잖아요. 옛날에 이런 거 진짜 아재 개그죠? 이거 이거 또 갈등이야. 이거는 들고 다니면서 먹고, 이거는 차려, 정신 차려. 이런 것들 껌에 이런 거 주시 우레시에 이런 것들 정신 차려 이렇게 정신 집중. 응? 이런 것도 있고요. 아카시아 껌 제가 샀거든요. 저번에 옛날에 그래 해태. 해태 롯데. 진짜 우리 때는 해태 롯데 막 빙그레 아이스크림 막 이런 거 진짜 짱이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럼 이불 견디면 이겨요?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크크크크 크크크크 후라보노. 와 너무 재밌어요 가장님. 그 스토리를 껌을 스토리텔링 했네요. 요즘엔 껌도 스토리텔링이야. 세상 참. 후라보노. 네. 손이 하나 할 때나. 어? 아니, 안 잠깐만. 여기도 이게 있네. 어? 어? 이것도 있네. 별 보고 퇴근하는 그대를 위한 이로? 이런 것도. 어머, 후라보노에도 이게 쓰여 있네요. 어? 나 오늘 봤네? 어? 재밌다. 또 뭐야?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아요. 얼굴아, 가지 마. 되게 웃기지 않아요? 재밌다. 졸리면 씹으세요. 하스모. 하스모. 얼라스 목 있죠? 그 다음에. 경추. 주말은 경축이야. 언제 한번 같이 밥이나 먹자. 요즘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걸로. 초대해서. 하우스. 그 4인 지금이죠, 4인. 네. 이거를 DP 하겠습니다. 됐다, 부자네. 아우, 저 되게 부자예요. 껌이 이렇게만 하네. 이거는 제 가방에 넣어놓는 걸로. 이거는 제가 먹어야 되는. 거기라서. 그래가지고 DP 하려고요. 내 집을 힐링하우스 만드는 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실래요?